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재밌는 증강체랑 리롤덱 위주로 가볼 거예요. 자, 그래서 준비한 게 우선은 제리덱인데, 제리덱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제리가 빨리 나오거나 아니면 제리가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게 구성이 잘 되거나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자, 우선 볼리베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용술사랑 빗빈을 위주로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용술사도 되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 세트가 먼저냐 카르마가 먼저냐. 자, 볼리베어가 딜을 해야 되다 보니까 탱커인 세트가 먼저입니다. 자, 카르마 넘겨요. 근데 또 이러면 카르마 이성을 붙이고요. 자, 돈이 나오지 않으면 묶으면 되는 거고, 자, 돈이 나온다면 나서스를 사면 됩니다. 자, 이러면 나서스를 잡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평화가 최우선입니다. 왔다. 뭐가 왔죠? 우르프 꾸러미. 자, 레벨업은 무난하게 1등 할 수 있는 증강체. 행운의 장갑은 운영이 조금 빡셉니다. 좋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자, 우르프 꾸러미 먹으면서 여기서 BF 뒤집게 나왔습니다. 완전 대박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 제리덱을 갈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이제 레벨업 해주면서 충분히 연승하면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수호자를 투입해주고, 자, 이런 상황은 아이템을 뭐 태블망을 줘도 되고 거인의 결의를 줘도 되는데, 자, 곡궁이 두 개니까 거인의 결의를 줄게요. 자, 볼리베어도 근접 챔피언이니까 거인의 결의 되게 좋습니다. 자, 볼리베어 아이템은 플레이 조준경이 나왔을 때만 거인의 결의를 안 줘요. 이렇게 빌드업으로 쓸 때는 거인의 결의를 줍니다. 자, 엄청 세죠? 질 것 같으면 지로차 한 번 주면 됩니다. 자, 심지어 레오나 이성까지 붙어버렸습니다. 자, 쓸데없이 큰 보석은 그냥 카르마한테 고정시켜놔도 돼요. 자, 여기서 꿀팁. 이 빗비늘 같은 경우는 방템만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빗비늘 아이템이 뭐 도박꾼의 칼날, 드레이븐의 도끼, 쓸데없이 큰 보석. 그러니까 방어적인 것보다는 공격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지로차 화문을 바로 줘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번 판은 충분히 연승을 쭉 땡길 수 있는 상황이라서 뭐 5레벨을 바로 찍어도 좋아요. 지금은 넣을 게 없으니까 그냥 패스합니다. 자, 여기는 신병까지 포함해서 6마리나 있다 보니까 지로차 화문을 그냥 바로 줄게요. 자, 저도 옛날에는 이제 구인수나 거학 같은 거를 집착을 했었는데, 이 빗비늘 문장을 먹었을 때 방템만 먹으면은 거의 100% 1등이 되더라고요.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템은 방템만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후순이라서 방템이 많이 남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장갑이 남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정의의 손길은 그냥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이게 연승이 아니라 만약에 조금 말린 빗비늘이었다면 그냥 방템을 더 챙겨왔습니다. 자, 5레벨 찍어주고 넣을 게 딱히 없습니다. 자, 항상 넣을 게 없을 때 만만한 거는 세주 아니. 그리고 이제 볼리베어가 평타가 빠르면 빠를수록 세지다 보니까 뭐 트위치를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볼리베어를 진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타겟팅이 되지 않게만 배치를 해준다면은 이게 질 일이 없단 뜻입니다. 자, 전투 끝나고 나서 이제 볼리베어를 잡아주고요. 자, 혹시 모르니까 수호자랑 트위치, 길드까지 잡아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6레벨 조합, 뭐 7레벨 조합 그런 것들을 미리 설계를 하는 게 좋겠죠. 뭐 당연히 가장 좋은 거는 이다스가 나오는 거겠지만, 이다스가 안 나올 걸 대비해서 지금 빌드업 중인 수호자, 자, 그리고 용술사 이쪽을 더 추가해주면 됩니다. 자, 아까 거기가 제일 센 줄 알았는데 저기가 더 세네요. 자, 저쪽 상대로는 트위치를 넣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 자, 이러면 이제 5연승은 확정입니다. 자, 지금 창고에 잡아놓은 것들을 보시면 용술사랑 이제 브라움, 수호자 이렇게 잡아놨죠. 그러니까 이다스를 넣으면서 5빗비늘, 7빗비늘을 갈 거냐, 혹은 이제 4수호자, 4용술사를 갈 거냐,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세트가 먼저 이성이 붙었으면 이번 판은 4수호자가 아니라 4용술사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15초를 버틴다면 돈을 뜯을 수가 있으니까 약간 배치를 오른쪽 왼쪽 나눠서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뭉쳐있으면은 15초 만에 다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공템이 나오는 게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처리하면서 나중에 재조합기로 돌려버리면 됩니다. 자, 일단 고서까진 좋았어요. 자, 지팡이가 두 개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6레벨 바로 찍어주면서 카이사 잡아놓은 거 넣으면 사용술사. 자, 그럼 지금 당장에 라바돈을 줄 수 있는 유닛은 카르마가 있다. 자, 빗비늘 문장을 두 개 이상 먹으면 9빗비늘 가는 거고, 못 먹으면은 빗비늘을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연승을 땡긴 다음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사용덱을 가도 돼요. 자, 그럼 여기서도 증강체를 그냥 고대의 기록 보관서를 먹으면서 빗비늘을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전투 한번 지난 고서를 까고요. 자, 빗비늘 나왔죠? 자, 이렇게 빗비늘 문장을 하나 먹었다면 다음 고서는 당장 까면 안 됩니다. 항상 전투 한번 지나고 나서 까야 됩니다. 야, 여기는 절대 못 이길 것 같아요. 저주받은 왕관을 먹으면서 돈도 좀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너무 세죠? 근데 이래도 괜찮습니다. 자, 잭스가 바로 나와준다면 고서를 지금 깔 필요가 없어요. 아, 일단 안 나왔고요. 자, 빗비늘 문장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럼 가장 만만한 거는 신비술사 상징입니다. 자, 카이사보다는 리신이 좋으니까 리신으로 교체를 해준다. 자, 이렇게 빌드업을 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잭스가 자연스럽게 나와준다면 다음 턴에 7레벨을 찍고 바로 넣어주는 거고, 자, 그게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운영적인 실수를 하지만 않는다면 이번 판 진짜 5코 삼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다스는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다스한테 가장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 게 좋습니다. 자, 탱커 용한테 가장 좋은 방템은 용발이에요. 자, 망토를 먼저 챙겨오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7레벨을 찍어주면서 이다스나 아니면 잭스를 한 마리 찾아볼게요. 자, 볼리베어도 페어고 리신도 페어니까 붙일 것도 많습니다. 자, 잭스 나왔으니까 멈춰주고요. 자, 두 번째 아이템이 결단력 있는 투자자인데 잭스 안 찾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결단력 있는 투자자는 8번이나 스택을 쌓아야 되다 보니까 빨리 못 찾으면 조금 힘들어져요. 자, 3-5쯤에 7레벨 찍고 돈을 한 30원까지만 쓴다면 4라운드 초반 때 바로 8레벨 갈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자, 리신 2성 붙었고요. 자, 이번 판은 좀 한 턴 한 턴 집중해서 해볼게요. 자, 이건 잭스한테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자, 놀랍게도 지금 볼리베어가 1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5 때 얼마까지 쓰면은 4라운드 때 8레벨을 찍을 수 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점점 감이 옵니다. 자, 여기서도 스택을 쌓아줘야 돼요. 자, 잠깐 리신 빼주면서 카이사를 넣어주고 카이사한테 다이아 손을 주겠습니다. 자, 일단 용발 나오면서 챔피언 복제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볼리베어까지 완벽. 자, 다시 카이사랑 리신이랑 바꿔주고요. 그럼 이제 용발을 레오나한테 넣어놨다가 이다스가 나오면 아이템을 그대로 넘겨주면 됩니다. 자, 요네가 잭스를 먼저 때리니까 잭스한테 넣어놓고요. 자, 이제 저희는 8레벨을 좀 빨리 간 다음에 이다스 찾고 9레벨 가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다스 한 마리만 나오면 9레벨을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 피관리가 잘 되면서 돈이 많은 상황. 그래서 어떤 덱을 가던 간에 처음에 상황이 나온 걸 그대로 간다면 이렇게 잘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워낙 아이템이 많다 보니까 재료 꾸러미나 그런 것도 다 필요가 없어요. 초월이 가장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당장에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휴대용 대장간. 자, 황금 징수의 총은 처음에 나오면 되게 좋은데, 자, 지금 이미 중반이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이건 영원한 겨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벌써 이다스한테 줄 수 있는 아이템을 두 개나 만들었죠. 자, 초월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나중에 챔피언 왕관으로 다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어적인 아이템이 더 좋아요. 재료 꾸러미 같은 경우는 이제 템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템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나올까봐 먹지 않았고요. 자, 원래 8레벨 찍고 이다스를 바로 찾으려고 했는데 이거 이다스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다스를 찾을 필요가 없는 근거가 뭐냐, 이성이 전부 다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뭐 여기서 볼리베어가 아직도 페어, 리신 페어 뭐 그런 느낌이었다면 당연히 8레벨 찍고 찾아봤어야 됩니다. 자, 스택 거의 다 쌓았습니다.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80원을 유지해주면서, 이성이 없었다면 80원을 유지하지 않고 뭐 한 50원까지 쓰는 거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맞을 때도 살살 맞는다, 맞으면서 충분히 9레벨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즈로 처함문 같은 경우는 다른 유닛한테 줘도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체력을 올려줄 수 있는 워모그도 좋고, 뭐 아니면 원탱이다 보니까 가고일 같은 아이템도 좋습니다.
그래서 비싼 조끼를 가지고 왔고요. 자, 8레벨은 찍어줄게요. 그레이브즈를 잠깐 넣어주면서 폭풍을 챙겨주겠습니다. 자, 지금 조합에 그레이브즈가 필요가 없었는데 잡아놨던 이유는 이번 판에 여유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챔피언 복제기 두 개를 이용해서 그레이브즈 3성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에서는 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이게 볼리베어 한 마리 나온 스노우볼이 이렇게 온 겁니다. 자, 8레벨을 찍었다 보니까 이제 이다스도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자, 당장에 9비핀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잭스 같은 거 한 마리 빼주면서 7비핀을만 쓰면 된다. 자, 용술사는 유지해주고 용발, 연결, 거물의 갑옷 주면 됩니다. 자, 조합 완전 깔끔해요. 자, 이제는 8스택이 터지니까 다이아 손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먹자마자 넣어준다면 돈까지 벌 수 있습니다. 자, 돈 벌리는 거 보세요. 자, 이거는 챔피언 복제기가 두 개나 있어가지고 5코3석 확정입니다. 야, 넣기도 전에 끝났습니다. 벌써 8레벨에 90원이에요. 자, 이것도 공템이 조금 많이 나와가지고 필요는 없는데 굳이 또 저희가 찾을 것도 없긴 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받는 걸로 할게요. 밤의 끝자락 하나 있으니까 그거 보고 가는 걸로 하고요. 자, 훈련봇도 있으니까 탱커도 있습니다. 자, 이러면 지크의 전령 주면서 일단 구인수, 밤의 끝자락까지 전부 다 그레이브즈 주고 넘어가고요. 자, 9레벨을 이제 80원 유지하면서 한번 가도록 하고요. 자,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이 피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좀 져주면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자, 이게 운영을 똑바로 하면서 방템을 많이 챙겨 놓으니까 이다스 1성으로도 되게 세죠. 근데 이게 빗핀을 하실 때 공템을 많이 먹으면 이게 이다스 1성으로 9레벨 안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빗핀들은 조금 약하다, 공템을 많이 먹지 않았나 한번 되돌아 보셔야 됩니다. 자, 80원까지 레벨업 눌러놓고요. 자, 다이아손은 이제 컨트롤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9레벨을 갈 수 있을 때는 이제 용을 두 마리 쓰면서 빗핀을 유지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부분도 계속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사람들의 피가 너무 없다. 자, 벌써 세 분이 죽었습니다. 자, 9레벨 찍으면서 잠깐 신비술사를 넣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한 번만 눌러볼게요. 조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비핀으로 그냥 투입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용술사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내려주면서 넣으면 됩니다. 자, 어차피 저도 상관이 없으니까 천천히 하면 돼요. 자, 빗핀을 문장 넣어주면서 챔피언 왕관 뽑아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80원 유지하면서 넘어가도 됐었는데 제가 왜 돈을 썼냐면 조금 맞아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하필 맞는 게 클론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빗핀을 문장이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이거는 먹을 필요가 없긴 합니다. 자, 그래도 우선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다 버릴게요. 자, 빗핀을 똑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용이랑 섞으면서 가는 겁니다. 이제 5원짜리 나올 때마다 빗핀을 문장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아우솔한테 주는 게 원래는 아까운 거죠. 근데 아우솔한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뜻입니다. 자, 밤의 끝자락까지 아우솔한테 주도록 하고요. 자, 다이아손 들어간 조이한테 챔피언 왕관은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유가 있으니까 빗핀을 문장을 아우솔한테 줘도 되는 거고, 자, 여유가 없었다면 딜템을 더 챙겨주는 겁니다. 한 두 턴이나 세 턴이면 게임이 끝날 것 같아가지고 돈을 좀 많이 써볼게요. 자, 솔까지 2성을 붙여놨고, 자, 아우솔이 잘 나왔으니까 이번엔 아우솔 3성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빗비늘은 이제 원거리 딜러를 써야 되는데 AD템이 많으면 자야 그레이브즈, AP템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용을 많이 씁니다. 9레벨 가기 힘들 때는 다이아를 좀 많이 쓰고 9레벨 편하게 올 때는 아우솔이나 아우신을 써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빗비늘을 내려주고 사용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아우신 시바나 다 잡아놨죠. 또 여기서 조이, 볼리베어, 잭스 이런 거 다
버린 다음에 아오신 쉬바나 들어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그냥 다 버릴게요. 그냥 이렇게 사용으로 쓰면 됩니다. 자, 템은 그냥 아무렇게나 넣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판은 용삼성이 나오니까 1등이에요. 자, 이제 50원까지 그냥 써주면서 돈을 다 쓰겠습니다. 자, 솔. 자, 이거는 이제 소라카랑 조이 같은 거 다 버리면서 자, 용만 다 노려보겠습니다. 자, 8원짜리 용들만. 자,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었다면은 진짜 다 찍었을 것 같죠. 자, 남은 상대는 육룡입니다. 자, 지금은 육룡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자, 오히려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그러니까 두 번만에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용 세 개를 노릴 순 없고, 자, 그냥 한 개만 노려볼게요. 자, 이건 아웃으로 노리겠습니다. 자, 이거 아웃신도 포기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왔죠? 자, 이성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을 때는 아까 빗비늘 문장을 아우솔한테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소라카 바드로 써주시면서 왕관으로 게임을 이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완벽해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